안녕하세요. 본 프로젝트 최일선입니다. 자, 이번 과정은 악성 코드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는 이 학습 대상자가 사실상 그 네트워크 초급자부터 좀 중급자까지 좀 보실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제 그 네트워크 기초에 관한 부분들을 좀 위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과 악성 코드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살펴보고, 네트워크 기초를 살펴보면서 이제 완전 초보자도 좀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내용을 좀 구성을 했고요. 이 네트워크 기초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상 네트워크 이제 개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론들에서도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제가 추출해서 좀 요약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부한 것들을 실제로 패킷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킷들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샤크로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이제 기초가 어느 정도 단락이 지어졌다면, 이제 뒤에 이제 머레어 트래픽 분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있어요. 그 도구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 도구에 대한 튜토리얼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 샘플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연습 샘플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실전에 가깝고요. 실제 악성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분석 도구에 대한 그런 이제 대략적인 사용법, 그런 감을 좀 익히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자바스크립트 난독화가 갑자기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웹상에서 보통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언어인데, 이거는 갑자기 왜 들어갔냐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뭐 DBD 같은 그런 일종의 이제 그런 공격들이 이런 자바스크립트 난독화와 함께 공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가장 많이 흔하게 네트워크 트래픽을 타고 그런 이제 통신이 이동하는 경우는 보통 HTTP 이제 웹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악성 코드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웹사이드 쪽에서 이제 나오는 자바스크립트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뒤쪽에 이런 사례들을 분석할 때 굉장히 편하게 좀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EK라고 하는데, 익스플로이 킷이라고 EK 쪽에서 이 난독화를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이 EK마다 이 난독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난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여기서 어느 정도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는 분석을 좀 진행을 합니다, 이 뒤쪽에서.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런 자바스크립트 난독화와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됐었는지, 또는 이제 머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네트워크라는 그런 큰 틀에서 악성 코드도 이제 굉장히 그 시스템 쪽에 크게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쪽 말고는 이제 네트워크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첫 시간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과 악성 코드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을 통해서 악성 코드랑 이것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데 네트워크 트래픽이 왜 필요할까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악성 코드와 이 네트워크 트래픽. 이 악성 코드는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전함에 따라서 악성 코드도 같이 발전한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네트워크가 아주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제 악성 코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플로피 디스크나 그런 다른 이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됐다면, 오늘날에는 굉장히 초고속 인터넷이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도달해 있고, 수많은 PC에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성 코드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발전사를 보면은 2차 세계 전쟁 이후 군용, 연구용으로 주로 쓰이다가 점차 상업용, 민감용으로 퍼져나가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된다. 그래서 이전 세계적으로 이미 퍼져 있는 이런 그 망들이죠. 그러니까 어딘가를 우리가 이동할 때, 사람들이 어딘가를 이동할 때, 차를 타고 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차를 타고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뭐차 타고 산으로 가지 않잖아요. 산길로 막 이렇게 가지는 않죠. 어느 길로 가죠? 가능한 한뭐 고속도로, 쭉쭉 뚫려있는 고속도로를 타서 이제 뭐 고속도로가 안 다니는 곳은 뭐 국도를 이렇게 이용한다든지 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보급로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터넷상에는 이런 수많은 보급로, 각 가정에 도달할 수 있는, 각 회사, 각 기업, 각 국가에 도달할 수 있는 인터넷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급로를 통해서 수많은 악성 코드들이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한국이 인터넷 보급률이나 이제 속도 면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이 그만큼 위험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항상 이렇게 기술과 그런 안정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기술이 좋아지면은 안정성이 떨어진다. 네. 편리하면 안정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지 얘기가 있듯이, 이런 것도 이제 네트워크 발전사가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급속도로 퍼지게 됐는데, 악성 코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일단 제가 밑에 어느 정도로 해놨어요. 어느 정도. 이게 다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악성 코드가 등장한 시점은 이제 71년경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악성 코드는 아니고 실험적인 자기 복제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86년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개체 수와 종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군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와 함께 이제 백신에 대한 그런 역사도 함께 시작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베스트의 이제 자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를 따르면은, 이제 이런 통계 자료가 있죠. 그래서 악성 코드 출현 개수와 새로운 종의 출현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 토탈 머레어예요. 총 머레어 개수는 이게 n승으로 이렇게, 아니 n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n의 제곱승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종의 출현, 이건 이제 중복된 것도 이제 하는 거고 얘기하는 거고, 새로운 종의 출현은 조금 약간 수그러드는 편인데, 왜냐면 이제 악성 코드의 종류가 이제 거기서 거기인 편이라 새로운 종의 출현이 좀 증가는 하긴 했지만 살짝 주춤한 편입니다. 자, 인터넷과 유사하게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인터넷에 대한 한번 추세를 한번 볼게요. 인터넷에 대한 추세를 보면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 좀 어마어마하죠. 거의 한몇년 새죠? 한 12년, 13년 새에 한 7호, 35, 7배가 뛰었어요. 7배. 지금 웬만한 곳에서도 거의 다 이제 이 정체기가 이제 보이는데, 정체기는 왜 오냐? 이미 다 보급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라고 파악을 해야겠죠. 우리 인구가 4,500만, 뭐 5,000만 이런데, 이거 보면은 거의 뭐 3,500만이 가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정집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보급 속도보다 이제 몇 년이 늦고 악성 코드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뭐 일단 보급로가 확보가 된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인터넷이라는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 이를 통해 악성 코드는 급속도로 지금 현재 전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는 이제 대부분 네트워크 트래픽을 타고 이동합니다. 악성 코드가 어떻게 인터넷을 타고 나갈 수 있었는지를 이거는 이제 좀 다음 시간에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잘랐다가 진행하겠습니다.